그런 살고 국민들은 피를 흘리면서 사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모르겠다는 것입니다. 그때 행정안전위원장도 침묵을 하고 아무런 항의를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 자들이 정치인이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저희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. 그 당시는 그 행정안전위원장의 한나라당이었습니다. 조진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하세요. 저는 이제 욕을 하는 힘도 없습니다. 여야 간사 길을 막았습니다. 야당 간사 광주에서 만났습니다. 의원님 부정선거 못 밝히게 해서 아이고 죄를 지었습니다. 할 말이 없습니다. 미안합니다. 고개를 못 들고 나갔습니다.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국회입니다. 분노는 국민들이 하세요. 저는 이제 분노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08년도 중앙선관위 행안위 법정감사 회의록을 보세요. 30여 페이지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. 그때 네 분이 적나라하게 해서 밝혀냈습니다. 그때도 민주당은 침묵을 했습니다. 요번 국감도 민주당이 두 여자분의 국회의원을 빼고는 다 침묵. 침묵하다시피 했습니다. 민주당, 왜 이러십니까? 잘못한 게 있으면 이실직고라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세요. 민주당, 왜 국정감사장에서 그래 합니까? 부정선거 앞에서 5월 8일날 부정선거 앞에서 긴급 토론할지 어떻게 했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 임기 보장하고 탄핵 거부하고 국정은 개혁한다. 그 부정선거 앞에서 할 말입니까? 헌법과 선거법에 관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빨리 해라. 이렇게 하셔야지. 그리고 대법원은 빨리 재판을 소평해라. 이게 무슨 짓이냐? 대법원장 너 진짜 탄핵하면 시켜 이렇게 하셔야지. 그런 폐기가 없어요. 언정을 내려놓으세요. 폐기가 없으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할 테니까. 그런 것을 전다 경험하고 나서 국민 여러분 호소를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 속된 말을 먹고 살기가 바빠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. 그 틈새에 엄청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